안녕하세요. 이만승의 생활약학 교실 이만승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육신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견본 사주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여자 저기 1965년 5월 3일 진시는 그렇고 신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는 일단은 잘 풀어봐야 됩니다. 많이 풀어본 사람이 결국 이제 잘하도록 돼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사주도 많이 풀어본 사람이 결국 잘 풀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사주 풀이를 이렇게 예제를 해놨습니다. 한 천 명 가까이 되죠. 사주풀이 1,000명 정도를 이제 상황별로, 아니면 뭐 직업별로, 또 뭐 그때그때 이제 생긴 일별로 해가지고 이제 1,000명 정도 이제 사주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350시간 전문가 학습 패키지 중에 사주풀이 반이 거의 이게 한 90시간 이상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색소폰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이제 그 노래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 이 색소폰 가지고 이제 노래를 이렇게 막 아주 막 잘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어느 정도 연습했냐고 그렇게 하니까 한 1,000번 정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 한 곡을 가지고 그분이 이제 한 1,000번 정도를 연습을 하니까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여겼는데, 사주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1,000명 정도는 풀어봐야지, 이제 사주 푸는 거는 이제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감을 잡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1,000명 가까이, 딱 1,000명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모자라는 1,000명인데, 그러니까 그걸 사주를 하나하나 이제 다 풀어놓고, 또 그것도 여러분들이 요 북극성 3, 이제 이게 이 프로그램이 이제 북극성 3 역학 전문가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요 사주 원곡만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 뭐 1년 운세, 뭐 이제 1년 운세라든지 뭐 그다음에 체질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또 짓고 풀이하고 뭐 이런 기능도 이제 여기 들어간 게 있는데, 그러니까 북극성 3은 이제 사주 원곡만 나오는 일반형하고 아까 요런 모든 기능들이 이제 다 나오는, 1년 신수도 1월 달에 무슨 일, 2월 달에 무슨 일, 그다음에 이름 짓고 풀이하고 인쇄도 또 다 됩니다. 이제 그게 되는 이제 전문가용 이렇게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용은 저희들이 이제 50만 원에 판매하고 전문가용은 200만 원에 이제 사실은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50시간 전문가 학습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이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제 일반용을 드렸었습니다. 일반용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은 좀 저렴한 비용에 이제 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저렴한 비용에 이걸 200만 원이 아니고 이제 훨씬 이제 반 이하의 저렴한 비용에 이제 요거를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이제 전문가 용으로 해가지고 요 사주풀이를 요 사주에 넣으면 하나하나 다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 안에 보면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예, 여기 요 사주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사주를 입력을 딱 하면 요 사주가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고, 또 이제 제가 연습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랬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제로 드는 한 1,000명 정도의 사주보다도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사주 한 200명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풀어보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제 네, 설명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연습들을 평소에 충분히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배울, 육신 활용, 도대체, 이 육신 활용하고 사주풀이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죠. 이제 사주를 풀 때,
우리가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이렇게 그 신받은 분들 이런 분들은 보면 공부 역학 공부 안 하고도 어떨 때 우리보다 더 잘 맞춥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와, 이게 신이라는 게 정말 좋구나. 뭐 공부 안 하고도 맞추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말이 짧죠. 그러니까 딱 한마디, 두마디 이런 거는 이제 잘하는데, 말을 이렇게 좀 막 마치 이제 눈앞에서 이렇게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설명하라고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고객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인기, 그거는 일단은 자기 사주풀이, 현재 내가 운세가 이제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걸 갖다가 아주 드라마 보듯이 설명을 자상하게, 상세하게 그렇게 해주는 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야 인기가 있죠. 인기가 있어야 손님들이 자꾸 찾아오고, 자꾸 찾아와야지 여러분들이 또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주풀이를 정말로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육신이에요. 이제 그거를 육신을 활용한 게 육신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이제 저희들이 너무 대작이라 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만들라 하다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 단 2년 걸렸어요. 그래서 되게 좀 노력을 많이 기울인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패키지 있죠. 여기에 이제 패키지에 보면 요 내용이 사실은 요 같습니다. 요 안에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육신 대전이라고 돼 있죠. 요 보이십니까? 예. 여기에 보면 육신 대전과 이제 식간론 이제 강의 MP3. 이제 제가 옛날에 요걸 이제 소리로만 나온 한번 안에 보겠습니다. 이제 요게 육신 대전이죠. 요게 소리로만 강의를 해 놨습니다. 이거는 눌리면 이제 소리만 나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 강의할 때는 이제 저희들 테이프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식간론 요것도 소리로만 강의를 해 놨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자세히 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세상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뭐 소리 강의하는 거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으로 요 부분, 아까 그 육신 활용 부분, 요 부분 있죠. 이제 요 안에 육신 요 설명해 놓은 거, 요게 바로 육신 활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무지막지하게 상세하게 그 설명을 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내용을 일단 한번 보죠. 자, 요게 이제 안에 내용입니다. 요걸 하나하나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강의가 열리는 거죠. 일단 하나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요게 접니다. 예. 굉장히 젊었을 때 이제 약이죠. 비겁하고 또 들어가 있는 게 지난번 재승했죠. 이번에는 반성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요렇게 아주 좋게 잡죠. 근데 귀신일 때는 요렇게 이제 육신 하나하나를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또 그거를 또 저희들 북극성 프로그램에다가 넣어가지고 또 하나하나를 아주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놨죠. 자, 잠깐만 요 부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내다 그거예요. 내 사주에 보면 육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비견급제하고 관성이라 그러는데, 이제 요 비견급제하고 관이 있을 때 이제 어떤 사주가 딱 나타나면 그 육신이 한 개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사주에는 전부 비견만 있다, 어떤 사람은 급제만 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사람 사주에서 비견만 있다 그래도 대운에서 다시 또 다른 육신이 또 나타나요. 해운에서 또 다른 육신이 또 나타나고 월운에서 다른 육신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육신 하면 총 10종류죠. 10개가 다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육신은 계속 혼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경급제하고 관성이 있을 때 아니면 뭐 식상하고 뭐 관성이 있을 때 뭐 체와 관이 있을 때 뭐 인수와 관이 있을 때 뭐 비견하고 식신이 있을 때 이런 모든 경우의 수 이걸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를 안 하고 내가 뭐 이거 육신을 내가 잘하고 싶다 그런 거는 없죠. 제가 여기 한번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육신 강의에 보면 이제 자, 요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이제 육신 활용을 이제 어떻게 한다 기본 개념이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비견하고 비견, 비견하고 급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견하고 제 이제 정제 편제죠. 비견 급제하고 관, 비견 급제하고 인수 편인 그다음에 뭐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모든 경우의 수를 여기다가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예를 든다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는 식신상관, 요거 같은 경우에 식신상관, 사주의 식신상관이 중중한 사람들 사주를 또 설명해놨고 식신상관하고 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고 식신상관하고 관이 나타났을 때 식신상관하고 인수편이 나타났을 때 이제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여기에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하고 비견급제, 재하고 식상, 뭐 또 재와 재, 재가 막 중중할 때 아니면 재생관을 할 때 재와 인수편이 나타날 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 또 관과 비거, 관과 식상 뭐 해서 이 모든 설명들이 사실은 육신의 그 활용 관계를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육신들을 다 설명을 해놨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 육신 설명 중에서 육신을 풀이하고 육신을 실제 사주에서 응용하는 강의 중에서는 저희들께 제일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나, 저는 뭐 이런 점에서는 자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 한번 내용들을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서 이제 사주 풀이가 이제 궁금하다. 이제 사주 풀이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힘이 많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천천히 뭐든지 받는, 그러니까 인수를 쓰고도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뭐냐 하면은 거기는 있으니까 그거 왜 그러냐. 자, 요렇게 이제 사주 풀이를 하나하나 하고 또 만약에 이제 여기 식상이 중중하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식상이 이제 중중한 사주. 그리고 월 해운 한 개, 6주죠. 그리고 월운 한 개, 7주죠. 그럼 일운이면 어떻습니까? 8주죠. 시운이면 어떻습니까? 9주죠. 분은 없습니까? 이런데 분은 아직 급이 두 개월 때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식상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형태의 사주가 되면 이제 이렇게 바뀐다 하는 걸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또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재성, 이제 이 재성과 비겁 이걸 이제 나타날 때 그런 것다. 많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바 그러면 사라지게 안 돼요. 능률이 안 들. 자, 여기 잘 해드리겠다. 이렇게. 자, 요렇게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또 이 재하고 인성 인수편인은 이제 상극이죠. 잘 지내셨습니까? 야, 이제 곧 추석이 막 다 돼가고 그러네요. 가을인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제 모습입니다. 네, 황사람 박사께서 요걸 그려줬습니다. 그림을 되게 잘 그려요. 네. 자, 요런 식으로 뭐가 많습니까? 예,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특징이 그림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사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공부하기 싫어해도 막 머릿속에 쏙쏙 넣을 정도로 그림을 사용해서 그냥 저절로 알도록 만들어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이제 만들다 보니까 하여간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입니다. 그래 요렇게 이제 육신 활용, 요게 바로 당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를 풀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당면 문제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집을 살까 말까, 땅을 팔까 말까, 이번에 직장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이제 당면 문제. 당면 문제가 사주의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이 당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걸 설명을 할 때는 육신이 최고죠. 육신이 제일 이렇게 그 뭐랍니까 아주 뭐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육신에 대해서 가장 설명이 잘된 동영상이 바로 육신 활용이다. 그럼 이 활용을 여러분들이 척척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깔아야 됩니다. 식간론도 알아야 되고 물상론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기본적인 게 다 되고 난 뒤에 육신 활용이 척척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주풀이 사주풀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 가지고 그게 몸에 익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똥말똥한 거는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완전히 탁 치면 줄줄줄 나올 정도로까지 이렇게 사주풀이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육신 활용이 이제 귀에 쏙쏙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저희들 그 여기 우리가 이제 350시간 총 패키지 그 내용 이제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제 제가 요거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이제 여기가 이제 육신 활용 요까지가 이제 350시간 그 패키지죠. 그다음 그 밑에 이제 풍수 어떻게 공부하는지, 인상학 어떻게 공부하는지, 장명 어떻게 공부하는 그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것도 안에 동영상 강의가 다 돼 있고 그리고 저기 교재 책도 있습니다. 책도 이제 각각 다 이제 책 한 권 있고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이제 강의가 이제 여기 전부 다 강의 동영상이 다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따로 또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학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뭐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즘은 고객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야무지고 실하게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학은 훈련이에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학의 그 원리들 그걸 여러분 몸에 익히는데 몸에 익히기 전에 제일 처음에 귀가 뚫려야 돼요. 예, 귀가 뚫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뚫려야지 사주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입이 뚫려야지 이것저것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듣는 훈련, 보는 훈련, 말하는 훈련 그걸 몸에 완전히 익히는 거. 우리는 이걸 이제 체화라 그러죠. 그래서 사주 공부 는 바로 이 훈련 체화시키는 훈련이다. 이겁니다. 저는 이걸 역학 강의를 올해 제가 했습니다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이 해야 될 걸 갖다가 부지런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역학을 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